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자기는 집에 꼭 보자기 없어도 돼요. 안 쓰는 냅킨. 냅킨을 집에서 한번 쓰다 보면 빨기 귀찮아서 다 쳐 박아두거든요. 그런 냅킨 그냥 툴툴 터는데 안 쓰던 거 꺼내면 여기 주름 있어요. 네. 그러면 손바닥에 물을 싱크대에서 씻는 김에 손 씻고 닦지 말고 냅킨을 닦으세요. 그리고 식탁 위에서. 그럼 얘가 다림질 안 해도 펴져요. 피디님 제가 약간 불안해요. 공연이 끼어 있어서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지. 자 그래서 또 공연 망치면 안 되니까. 아,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예요. 근데 98% 정도의 보자기는 다 마름모꼴로 쌓아요. 아. 자, 그래서 여기를 접지라고 하죠. 네. 접지 부분을 내 가운데 놓고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 가운데겠죠? 그리고 앞을 접으세요. 그리고 앞부분을 돌리세요. 그리고 절대 뒤집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예쁜들은 홀라당 뒤집으면 팔자 뒤집힌다 이런데 이것 때문에 팔자가 뒤집힌 게 아니고 아름다우라고. 홀랑 뒤집는 것보다 돌리는 게 우아해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살짝 한 번 또 접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어요. 우리 이 딸아이가 이걸 또 동네 친구들 모여놓고 흉내 낸다면 한 번만 하면 바로 저같이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보자기 클래스 하고 고무줄이 있어요. 근데 50 넘은 분은 다 이빨로 이렇게. 그래서 나이를 안 들키려면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 접으면 이게 두 개거든요. 네. 없을 때 오래된 안 쓰는 고무장갑 손목을 짧은 놓으면 돼요. 손목을 잘라서 쓰면 고무줄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돌리고 두 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기만 하면 저는 이 꽃 이름을 몽룡꽃이라고 지어줬어요. 아~ 네, 이렇게 정말 진달래꽃이 1년에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너 어차피 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이런 모습이 됐어요. 와. 그런데 이 꽃을 살렸어요. 세계에서 포장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종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요. 우리는 보자기 포장을 코를 살려서 얘 이름을 코라고 하고 얘를 귀라고 해요. 받는 사람으로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딸에게 제가 이렇게 오늘 정말 특별한 수업을 만들고 가시네요. 시집 엄마의 소원은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암이 걸렸고 필팅이 다섯 개야. 대구 심해. 그래서 또 6개월 선보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아들은 하나야. 그리고 얼굴은 조인성이야.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여기에다 기분 좋으면 흥분해서 일찍 죽거든요. 자, 이러면서 선물을 줬어. 나한테 줘봐. 이제 내가 시어머니. 그럼 여기 돌려서 주기로. 자, 그러면 이렇게 받지 않아요.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고마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오, 잘했어요. 사진 찍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